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제목은 죽일 놈의 영감. 아 남편 하나 필요한데 너! 너! 안녕하세요. 남편과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아내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할 때 57인 남편은요? 띠띠띠야 띠띠띠야 기타 소리예요. 누가 봐도 개미왕 배짱이죠. 평생 기타 치며 음악과 사랑에 빠진 남편은요 약 1년 전부터 느닷없이 오 예스 오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 여보 일은 당신이 좀 해. 띠아 오하 예. 네 이렇게 작곡에 완전히 꽂혀버렸답니다. 가게에 있는 작은 방을 기타, 피아노, 스피커, 컴퓨터 등으로 싹 세팅을 했어요. 음악 작업실. 그렇게 만들더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식당 일은 모두 다 제 몫입니다. 아 여보, 아이 가게에 손님이 많은데 나와서 좀 도와줘. 아, 띠띠야. 진짜 키타소입니다. 띠띠야. 등급상인데 이거. 계속 등급 좋은데. 여기 손 띠띠야. 유유자적 혼자만 행복한 배짱이 남편 때문에 전 정말 속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조나단 우리 콩고의 왕자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저는 이 죽일놈의 영감이 그 영감인 줄 몰랐어요. 죽일놈의 영감.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조나단이 빠르네요. 예리하죠. 예, 예. 이분 정말. 강남은 사연을 읽고도 몰랐어요? 네. 남편은 죽이겠다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아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끄럼틀을 못하고 걸어 나오실게요. 나와주시죠. 아이고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 오른쪽 좀 약간씩. 아이고 뻗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작곡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신랑을 만났을 때는 기차 잘 치고 뭐 노래도 좋아하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멋져. 멋있지. 기차 잘 치면 멋있지. 근데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작업을 가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가게에서. 예. 그럼 손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방이 있어요 따로. 아. 근데 거기를 음악 작업실로 아예 꾸며놨죠 지금은.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 한번 볼게요. 오, 큰데요? 오. 기타도 세 개 있고. 작업실에 그 밀가루 소모랑 같이 있네요. 저기 어떻게 보면 재료방이네요. 그렇죠, 재료방. 이제 요거에 작곡에 빠져갖고. 작곡도 하시고 그러나 보네. 노래 녹음하는 마이크도 있네요, 저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들어놓은 작업실에 출근해서 안 나와요. 장사해야 네. 되는데? 안 해요. 정말 바빠도 안 나와요. 아... 남편분하고 같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식당을 세 개가 됐어요. 아유 기억하시네. 이제 IMF 때 힘든 경험을 해갖고 작은 분식집을 했어요. 네. 분식집 일하는 게 너무 자잘자잘하다 보니까 식당 신랑하고 같이 일이 좀 안 되더라고요. 부딪히고 또. 네, 그래서 낙지집을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낙지집이. 네.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는 큰아들이 중식당을 서울에다 개업해요. 그럼 큰아들이 중국집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서울도 가고. 서울. 그럼 어머니는 세탕 뛰는 거예요? 그렇죠. 세탕을 뛰죠. 관리를 좀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 네. 다리가 아프시다 그랬거든요? 제가 2018년 초에 다쳤어요, 목욕탕에서. 네? 어떻게? 그래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갖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거의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이고 오래 계셨네. 네 거의 걸음 못 걸었어요. 그래서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약간 불편하신가 봐요.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낙지집, 김밥집, 아들 중국집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누굴 돌볼 때가 아니라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몸 상태잖아 지금. 자 남편을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쉬운 일곱인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시네. 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고 직원분들도 이제 사장 바꿔라 막 하고. 예. 그 정도예요. 대모요, 대모 보이.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예. 들어가서. 아니 그럼 이거 아니 다 이 쿨하게 인정을 다. 최초 아니에요? 저 자리에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예, 예. 뭐 아, 제가 일 안 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아니 막 아, 찝찝하고 아. 안 그러세요? 막 미안하고 막. 일하기 싫은 거죠, 이제. 쿨하다. 어떻게 쿨? 아, 뭐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가끔 바쁠 때 있잖아요. 예.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바쁜 기척을 알아요. 분명히. 예. 아니, 뭐. 예. 아는데. 일하기 싫고요. 아유, 뭐 조금만 참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텐데 뭐. 하고. 그러면 또 안 나가고. 작업실에서 뭐 하세요? 주로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악 그 소리가 멈춰서 안 들리면 그렇게 또 서운해. 어머 어머. 그러면 이제 그것만 듣다 보면 뭐 12시간 뭐 12시간 계속 그거를 듣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 본인만의 장소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핑계 작곡을 핑계 대시는 건 아닌지. 뭐라고 생각?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진짜 우리 집사람 지금 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우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하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인정만 하면 뭐예요? 사람이 변해야지. 아, 변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이 왔다가 지금 기사 회생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언제 직원을 구하는데 광고에 음악 하시면서 일하실 분 이렇게 광고를 음악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요? 식당은 식당이어야지 음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날 가게 갔더니요 아, 스피커가 이만한 게 있고요 오르간이 있고 뭐 기타가 몇 개 세워 있고 와 갑자기 거기가 식당이 아니지 나 집에서 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어머 꿈은 그렇게 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됐죠. 장사가 안 되죠. 망했어요? 점점 매출이 뚝뚝 떨어졌죠. 물론 제가 저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했고요. 좀 충동적인 것도 많이 있었어요. 좀 예. 그래도 저 뭐든지 제가 하자고 하는 건 다 잘 되고 잘했어요. 아닌데요? 우리 집 사람이 뭔지 막 열심히 공부해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몇 달을 공부해 갖고 그거 하자고 해서 해보면 꼭 망해. 그래서 아닌데 그거하고 다른데. 어머님은 열심히 해서 뭘 하면 망했다면서요? 망한 거 우리 신랑인데요. 근데 왜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글쎄요. 항상 자기가 다 했다 그래요. 아니 작곡은 어떻게 내가 빠지신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막 비가 그날 굉장히 떨어졌는데 오. 그 물방울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게 이상하게 사람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오. 혹시 아내?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질문 왜 그랬어? 아니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걸 그림 그리나?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내 머리에서? 와.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내가 이런 능력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게 예. 첫 곡이에요? 첫 곡?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악보에다 그려놓고 제가 미디라는 걸 조금 배웠어요. 미디, 네네. 예, 예. 베이스 기타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봐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들죠. 예, 그때는 예. 이제 평소에 어떻게 작사 작곡 네 하시는지 그 노트가 있으시대요. 노트? 예, 예. 아, 저겁니다. 예. 춤추는 여인. 아 제목은 좋아요. 춤추는 여인. 춤추는 여인. 우리 동호회 통기타 동호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진짜? 불러달라고 여기 와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 리듬 좋은데요. 바람에 날려가지 춤추는 여인. 상처만 돼요.
노래 너무 좋은데 피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 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아 저는 이 노래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많이 들으셨어. 많이 들으셔서. 알겠어요. 이거 재밌다. 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우와. 재능이 있는데. 이거는 아버님 제목이 안 보여. 무슨 연가인데? 아날로그 연가라고 예. 박수무당이 예. 주문하는 걸 한번 노래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멜로디로 했거든요. 아 진짜? 예. 전국 진원 수리수리 수수리 사방 오방 나오에 은혜지신지 이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엄도로도로 짐이 사방 흥부가 기가 막혀 사방 흥부가 기가 막혀 두 곡 잠깐 들었는데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들었던 그렇죠. 노래가 뒤 엉켜서 새로운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남아요. 되게 많이 이제 검토를 했죠 혼자. 아 그러시겠죠.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 곡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제대로 예. 제대로 좀 듣고 예. 제가 듣고 싶다. 제대로 듣고 싶어요. 제대로 MR 깔고. 새벽녘 창문을 여니 노는 소리 들릴까 싶어 한 잔의 술을 붓고서 그 사람 기다려보네 사모님이 노래 부르실 때 옆에 계시는 분 화났어요?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약간 무서우신 절대 웃지 않는데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아드님이죠? 네. 아드님이요? 큰아들? 큰아들 아 서울에서 중국 네네 집에 한다는 우리 아들 근데 왜 아빠 얼굴을 안 봐요? 그러네요 아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아버님 지금 노래하시는 거 보셨는데 작곡 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취미 부분에서는 좀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가게가 3개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사업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드님 봤을 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조금. 그래도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아빠한테는? 저랑 아빠 좀 서먹한 관계가 좀 있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좀 사업 집안이다 보니까요. 이제 가족끼리 잘 모이는 일이 없어요.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뵌 거거든요. 인사드려요. 어색하시네요. 되게 인사드려요. 아버님 아들이에요. 뭐. 눈을 안 봐주세요. 아버님도 좀 아들 좀 쳐다보세요. 네, 인사 좀 해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쭤봐야지 아들이. 오랜만에 너 어떻게 지내냐? 와 어색해.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잖아요. 아빠 물어봤다뇨. 아유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은 질문. 어떡해. 네. 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두 남자의 식당을 둘 다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 아드님이라도 엄마 부담 좀 덜어드리는 식으로 뭔가 안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좀 경력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거기서 어린 편이거든요 사업적 경험이 많은 엄마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말로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노하우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뭐.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다 몸으로요? 관리를 하죠 아이고. 지금 오른쪽이 불편한데도요? 네. 오늘은 또 낙지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함께 하셨어요. 저분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는 한 고등학교 때 알바하면서 한 5년 정도 한 거 같아요. 와, 5년? 5년? 예. 아, 진짜 사장님이 가게 일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자세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콜에 나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많아봐야 한두 시간? 아니면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많아봐야 한두 시간? 아니면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네. 몰랐어요. 가게에 있는데? 반찬이 어디 있고 반찬 뭐 나가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게에 관심이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은 그렇게 들었어요. 직원들에서 진짜 이거는 못 참겠다 이런 거 있어요? 바쁜데 태균아 하고 저를 이렇게 태균아? 아, 네, 저 태균이거든요, 저도 서울 태균이 저도 태균이에요 태균이거든요, 저도 서울 태균이 저도 태균이에요
둘이서 이거.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빠서 못 가면 사장님 저 바빠야만 이제 야 사장님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작곡한다 그거. 가면 얘기했어요 계속. 네, 작곡한 거 그거 들려주고 이제 어떠냐고. 아 일하고 보라. 있는데 네. 와서 들어보라 그래. 네. 야 그 그러면 평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지금 억울한 듯한 표정을 계속. 날마다 그런 거 같아. 태균이 너 이 새끼 아우. 아. 태균이 너 이 새끼 아우. 아. 아니 사장님이 방에서 뭐 하시는 거 같아요?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엔 또 작곡도 하다가 이제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술이시거든요, 사장님. 와우, 그럼... 아침에 밥 먹을 때 술, 점심에도 술, 작업하다가도 술. 술이요? 네, 방에서? 술 드세요. 어? 전에 한번 정 바빠서 사장님 불렀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술 드시니까 이제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깨워도. 아, 도와달라고. 주무시고 네. 방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못 일어나시죠. 내가 이렇게 하려던 게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 술이 한 잔 마실까 하고 또 마시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서 나중에는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알고 다 계셨죠? 술을 좀 반주 정도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담배가요. 그 전에는 담배가 한 각 정도였거든요. 하루에? 네. 그것도 많이 근데 돼요. 어느 날부터 두 각도 넘어가는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작곡하면서부터 같아요 이게. 그거 어디서 담배 태우세요 그러면 주로 밖에 나가서? 고기 식당 그 방에서? 예, 그거 잘 안 들어가요. 작업실? 그래서죠. 담배 작업실에서 그냥 혼자. 댁에서 필 때는 또 약간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 조금. 이제 이제 6층 살다 보니까 그 담배 한 대 피러 1층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문장 놓고 피고 문 닫아놓고. 예. 아, 그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윗집으로 7층으로. 좋은 집 만났죠. 좋은 이웃 만났죠. 예. 좋은 이웃 만났죠. 예. 아직까지. 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싫어하시니까 긍정적이셔. 야. 네. 아니 다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아니 네. 근데 어머님이 뭐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가게에 신경 써 달라는 것뿐인데 가게가 웬만큼 잘 지금 원활히 돌아가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열심히 하지 않는 가게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리집인가? 그것도 실패했었고 순대국집 실패했었고 필리핀을 갔다 오더니 필리핀에 가서 사업해야 된대요. 한 3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아, 하실 때는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여요? 네. 네. 좀 사업을 막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버님? 예, 예. 등록증만, 사업자 등록증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까지요? 한 20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식당은 아버님 꾸준히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그래야만 된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여기다가 투자를 1억을 했다. 그러면 그 1억이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손을 놔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식구가 가서 수습하고 하다 보면 아,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장사가 되던 것들이 이렇게 죽죠. 예. 혹시 나중에 음악적으로 뭐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사회찬미 같은 음악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게 한번 내 머릿속에 한번 지나가 줬으면 내 머릿속에 한번 지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너무 존중해요. 근데 막상 아내분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이제 재테크예요. 예,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 취미예요? 그게 아버님처럼 음악 좋아하듯이 어머니는 재테크. 예예예. 예, 예. 제가 그 하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예.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게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신랑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죠. 본인만 좋아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가족 때문에 네. 하시는 거고. 너무 다른 거죠. 어머님은 앞으로 뭔가 그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직 안 컸고 뭐 아직 경제적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가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니 근데 가족을 위한 거 말고 어머님의 계획,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뭐지? 가족만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조금 슬펐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끝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남편한테 바라는 건 취미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저는 생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렵게 세운 가게 다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좀 더 열심히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미안하죠. 예. 아니 다 인정하셨어요 오늘. 예예 아, 인정합니다. 예. 다 인정.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죠. 예. 아, 고치려는 마음이 없으세요? 아내분을 사랑해서 결혼하셨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런 사랑한 아내가 힘들고 혼자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고 보면 짠하지 않아? 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죠. 그죠 그죠. 예 짠하고. 예. 그러면 이제 도와주셔야죠. 예예 도와. 예예 도와. 도와주. 거짓말은 못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예, 좀 그런 부담이 있네요. 예, 제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미안하고 예. 이기적이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 바퀴 위에서 이렇게 예쁜 음악을 만드셨다는 게 그 음악을 저는 기쁘게 들을 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박정은 씨 고민이다 아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그냥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과유불급.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모든 거. 똑같이 이렇게 하시도 노력을. 조금 과하신 거라는 건 아버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너무 과하세요. 실패도 어머니 다 스승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뒤처를 해주니까 아버님 하던 습관대로 저거 되겠는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 싶어요. 지금까지는 진짜 어머니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 끝으로 우리 아버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여보,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 내가 좀 더 해서 이제 당신이 좀 쉬고 내가 더 뛸게. 어우. 하면 잘 하잖아 내가. 그러면 자 작업실과 낙지집 몇 대 몇? 한 7대 4 아니야 5대 5 하겠습니다. 5대 5 괜찮아 엄마? 네 5대 5. 5대 5 괜찮답니다. 태균 씨 지켜봐 주세요. 태균이가 잘해야 돼. 몇 편에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총 200명 중에 103 3자가 그려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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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